안녕하십니까, 1회팀입니다. 오늘은 꺽지낚시 여행 4회차가 되었습니다. 근데 오늘의 꺽지낚시 여행의 주제는 바로 대물꺽지를 만나라 입니다. 대물꺽지를 만나라. 그래서 제가 준비했습니다. 자를 준비해 왔는데요, 오늘은 20cm 이상의 녀석이 잡히기 전까지는 저는 여기 절대 뜨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바로 꺽지 사냥을 하러 가다 오도록 하겠습니다. 오, 히트! 오! 와! 히트입니다, 히트! 와! 쫙! 꺽지가 잡혀줬습니다. 한 마리 시작하자마자 바로 꺽지가 물어줬는데, 일단 사이즈로 보면은 우리가 만족할 만한 20cm는 아닌 것 같아요. 자, 일단 자를 꺼냈습니다. 자, 얼마 정도 될까요? 이렇게? 꼬리까지? 12cm가 조금 넘는 이런 사이즈입니다. 아, 만족하지 않습니다. 만족하지 않습니다. 일단 꺽지부터 살려주도록 하죠. 시작하자마자 13cm 정도 되는 꺽지를 만났지만 만족하지 않습니다. 이번 여행의 컨셉은 대물이기 때문에 무조건 20cm 이상 녀석을 잡을 겁니다. 자, 그럼 다음 포인트로 이동을 하죠. 오, 히트! 오, 히트! 오! 야! 야, 히트입니다, 히트! 근데 이거 너무 사이즈를 안 재봐도 이거 딱 작은 거 알 것 같지 않나요, 여러분들? 좀 작습니다. 바로 살려줄게요. 오, 히트! 오! 자! 바로 앞에서 히트가 됐네요. 오호. 바로 앞에서 히트가 되어줬습니다. 이야, 이 녀석이 멀리서 따라와가지고 바로 앞에서 물었거든요. 잠깐만요. 자, 그러면 마법을 눌러 돼가지고 오겠습니다. 짜잔. 자, 그러면은 센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약간 역광이라서 잘 안 보이실 수도 있어요. 자, 여기쯤 12cm가 조금 안 되는 녀석입니다. 다소 아쉬운 녀석이군요. 그럼 다른 녀석으로 잡아보도록 하죠. 오, 히트! 와, 히트! 와! 와, 바로 앞에서! 야, 이 녀석! 이 녀석들이 바로 앞바위에서 바로 히트! 자, 또 한 마리가 바로 히트가 나와줬습니다. 이게 돌 사이에를 딱 지나갈 때 와가지고 덥석! 이렇게 물었거든요. 자, 그럼 나와주시겠습니까? 마법의 룰렛! 룰러! 맞죠? 맞을 거예요. 자, 그러면은 센치 한번 재보도록 하죠. 직다? 약 한 12cm 정도, 12cm 정도 나오는 녀석입니다. 오, 히트! 오, 사이즈 큽니다. 와, 와, 힘들었습니다.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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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온다. 와, 와. 와, 여러분들 꺽지 봐요, 꺽지. 와, 20cm 될 것 같습니다, 진짜. 와, 사이즈 재볼게요, 사이즈. 아, 어마어마한데 15cm 정도 되는 걸로 보여요. 아니다 아니다, 좀 더 올라가야겠네. 16cm입니다, 16cm. 야, 아쉽다, 아쉽다. 야, 20cm가 엄청 큰 꺽지군요, 여러분들. 야, 아쉽습니다.
오, 히트! 오! 이야, 꼭지 한 마리. 그렇지만 아까 16cm보다는 매우 작네요. 야, 일단 꼭지 한 마리. 오, 히트! 와! 야, 히트! 야, 꺽지, 꺽지, 꺽지! 야, 그래도 사이즈가 너무 작다. 20cm는 진짜 엄청 큰 건가 봐요. 야, 이것도 작네. 어, 히트! 오, 좋아! 와! 와, 돼지네, 돼지? 엄청 큽니다, 엄청 커. 야, 꺽지. 오, 히트! 오! 야! 하, 꺽지입니다, 꺽지. 야, 꺽지. 야, 그래도 사이즈가 안 되네. 이 새의 사이즈가 굉장히 작습니다. 오. 오, 히트! 오. 야. 마지막까지 작은 사이즈의 껍질이 물어주네요. 야. 오, 히트! 야. 어, 돌 사이에서 한 마리가 나왔습니다. 이야. 오, 히트! 자, 바로 앞에서 히트해주네요. 와. 한 길이는 한 12cm 정도 돼 보이는 사이즈예요. 오, 히트! 와! 꺽지, 꺽지, 꺽지! 야, 꺽지가 나와줬습니다. 그래도 사이즈가 작다. 아, 20cm는 얼마나 큰 거예요, 정말. 야, 작다, 작다. 아, 여러분들하고 꺽지 낚시 4일차 진행을 했었는데요. 야, 바람이 이렇게 많이 붑니다. 이렇게 많이 불어. 그래도 제가 최대한 노력을 해서 제일 큰 거를 잡았는데, 16cm. 야, 이게 20cm 넘는 꺽지들은 진짜 어마어마한 사이즈인 거예요. 이 정도도 손바닥만한 그런 사이즈였는데 20cm가 조금 못 미치겠다라고 생각했는데 16cm, 한 16, 17cm 정도 되는 꺽지였습니다. 아쉽게 오늘 20cm 넘는 꺽지를 못 잡았습니다. 일단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가지고 원하는 포인트로 찌르지를 못했어요. 일단 최대한 찔러서 찌르고 찌른 게 오늘 잡은 꺽지들입니다. 그래서 마리수는 꽤 많이 잡았으니까 그걸 오늘 만족해야 될 것 같고요. 제가 다음에 여기 시간이 되면은 날씨 좋을 때 한번 제가 낚시 하러 한번 오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이리팀이었고요. 좋아요, 구독하기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여러분들 안녕.